이걸 한번 선택하면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건 공과 TV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보고 둘이서 또 서로 그래가지고 여기 결정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 네. 자리가 하나 났는데 네. 아버님 그럼 언제부터 실버타운 들어오시려고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한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네. 그 어디 마음에 두고서 공부하셨어요? 그 이 수도권에는 자리가 네.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서울 안에는 네. 몇 군데 어플라이 해봤는데 뭐 다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동해하고 고창 네. 네. 거기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네. 마침 여기 저 유당마을에 네. 여러 번 전화를 했더랬어요. 공파 TV를 통해서 그 여기가 안정이 돼 있고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그 실버타운이라는 말씀 이제... 소개 듣고 네. 또 인터뷰 직접 여기 장로님인가 그분하고 인터뷰하는 거 그런 거 다 보시고 몇 번 듣고 아 그리고 여기 갔으면 좋겠다. 여기 또 교회가 있어서 우리 부부가 목사예요. 그래서 정말 잘 찾으셨네. 교회를 찾아봤는데 다른 데는 원불교, 예. 또 통일교 맞아요. 이런 종교가 다른 데고 네. 또 천주교 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개신교 우리는 감리교 목사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더군다나 네. 이쪽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됐죠. 아, 네. 아 진짜 공부하신 보람이 있어요. 예. 그죠? 꼭 맞는 곳으로 또 경찰 예. 이걸 한번 선택하면 몇 년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의존할 수 있는 건 공과 TV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보고 둘이서 또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결정했는데 그 다행히도 여기에 네. 자리가 하나 났는데 네. 나게 된 동기가 이 방을 예약한 분이 네. 미국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네.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은 해놨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다음 차순으로 네. 밀어놓고 이제 저희가 그 틈새를 딱 잡으셨거든요. 그 찬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인터뷰 날 잡아서 하루 먼저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날 아주 계약금까지 가져와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요. 여기 기회는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저 마지막엔 고창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쪽에 다 알아보고 글로 가야 되겠다 했다가 이제 여기 자리가 나서 일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네, 네, 여기는 마침이죠. 네, 네, 저에게는 아주 여기가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여기 빛과 소금 교회인데 네. 여기 또 대표 되시는 이사장님이 네.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네. 네. 그러셔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했는지 모르고 정말 저희도 이제 호주에서 여기 계약을 해놓고 네. 이제 나머지 잔금을 보증금을 마련해 드는데 호주에 제가 영주권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살 때 집을 사놓은 게 있어서 네. 그걸 내놨어요. 네. 복도방에다 네. 근데 그게 9일 만에 팔렸어요. 기적적으로 그게 팔려서 우리 아들이 역시 아버지 믿음 기도가 기도가 그렇게 여러 차가 다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집만 팔렸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여기 잔금 치르고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지금 한 3주 정도 되셨는데 네, 이당마을에 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여기서 그 주는 식사가 제가 좀 당뇨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당뇨 환자들에게 그 넘치지 않게 잡곡밥을 먹을 수 있고 골고루 네. 또 알맞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네,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넘치지도 않고 그저 적당하게 먹을 수 있고 지루하지 않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양에 따라서 나오니까요. 네. 이 벌써 한 20일도 안 됐나 그런데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야 이 영양사님들하고 조리사님 너무 저희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당마을이 이 질서 속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는 질서가 이걸 움직이고 있는데. 네, 맞아요. 군대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도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면회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이게 어느 정도 차단이 되니까 바깥에서는 이 안을 잘 알 수가 없고 공과TV 이런 분들 외에는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공동체 같아요. 물론 감기, 독감 때문에 더하죠. 근데 우리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유스럽고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여자로서 여기서 제때 밥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최고죠 정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그리고 이 유당 마을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난 이렇게 깨끗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고 이렇게 봐도 그날이 지내 또 그래서 모든 전 직원 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앉아 계시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저희를 위해서 그냥 섬기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보면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너무 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들 둘. 아들 둘인데 호주에서 다 이제 공부하고 거기서 학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죠.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얼마나 안심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늘 걱정을 했는데 안심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유당 마을에서 여기 노인분들 뭐 팔순 되신 분들도 다 여기 걸어오신다고 저 보고 아침에 걸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광교산은 또 안 가보셨죠? 못 가봤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도 그렇게 걸어다니신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저 동창 목사들 부부가 이제 27일 날 좀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원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관광권수로 여기서 뭐 면회나 20-30분이 못 보게 하니까 27일에 오세요. 그 근처 식당에다가 예약을 해서 거기서 식사하고 그냥 광교 그리고 수원 행궁 행주 뭐라고 그러죠? 거기 들러서 거기도 광교를 이렇게 해서 가도록 그렇게 어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너무 유당마을 좋다 그러니까 다 견학 오신대요. 관광버스 빌려서. 그 친구들도 그 공파 TV 보고 우리가 여기 먼저 들어왔다니까 그건 자기도 여기 좀 보고 싶다고 자기들도 그래서 이거 들어오고 싶다 그러는데 여기서 면회를 안 시켜줘요. 맞아요. 아직은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너무 잘 되셨다. 저희가 행운하죠. 이렇게 좋은 공원이 또 유당마을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좋네요. 여기 진짜 맛있는 차 대접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엄마가 벚꽃 필 때도 좋은데 벚꽃 지워도 이게 좋다. 여기가 벚꽃이에요? 이게 다 벚꽃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군요. 여기가 벚꽃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히다. 한 의사님이라고 한 의사님이요? 근데 젊은 한의사시네. 너무 미남이시고 미녀이시고 어르신들만 저보고 젊다고 하세요. 원래 제 나이면 맞아. 일반인들은 다 은퇴할 나이예요. 요즘 평균 은퇴 연령이 한국이 50 초반 되면은 다 퇴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둘 다 50 중반이에요. 56이고 저는 55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실버턴 들어갈 건데 아직도 5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실 61세에 거예요? 61세에 들어가려고. 빨리 밥을 안 하려고. 따님 한 분이에요? 아니 저희 세 명이에요. 아이고 딸, 좋다. 아들, 딸. 아, 딸, 아들, 딸. 아유, 골고루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아유, 너무 잘 들어오셔서 너무 좋네요. 그 동해나 이제 고창도 좋은데 두 분은 또 목사님이시니까 진짜 잘 맞는데요. 그래서 망설여지다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이사장님도 저희가 인터뷰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사장님도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몰라요. 시원시원하시고. 그 인터뷰하시고 그 소감을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몇 번 다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또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진짜 여기도 참 좋은데. 이게 저희한테 어디가 제일 좋으냐 그러는데 저희는 솔직히 다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개하시는 실버타운마다 저 가고 싶은 그런 장소인데 이제 다만 우리에게 그 그렇죠. 선택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가운데는 이 종교가 그렇죠. 제일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 좋더라고요. 이게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네. 이 생활비 쓸 수 있는 거나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맞는 분들한테는 다 그래.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고창이나 동해는 가서 그 이렇게 몇 박씩 한 번씩 쉬었다 오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바람 쐴 겸 네.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 동해 약촌 온천시부터는 또 식사가 엄청 맛있어요. 글쎄 그래요. 네. 거긴 산나물이 네. 나물이 좋다고 우린 그런 걸 또 좋아하는데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니까 또 한때 그곳에 한 90% 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동해 있었는데 동해 해도 뜨고 막 그런데요. 네. 그래서 제가 난 동해 해 뜨는 거 못 봤다고. 아. 근데 유당마을에 왔는데 우리가 8층인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이렇게 산이 보이고 강교산이 보이고 해가 뜨는데요. 예. 깜짝 놀랐어요. 해가 뜨고 또 해 지는 것도 보이고 방에서. 예. 또 해가 지고. 위치도 되게 좋은데. 예. 예. 네네. 좋은데 잘. 진짜 행운하시네. 그리고 8층 중에서 맨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가 눈을 뜨고서 6시 해 뜨는 걸 보고 그냥 저도 모르게 주기도민을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나왔어요. 막 나왔어요. 아유 너무 잘 되셨다. 아, 저희 아침에 또 오니까 이렇게 또 선물을 주시네요. 너무 잘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정말 두 분 감사해요. 우리 따님도 감사하고 저렇게 수고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게 조금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예. 대기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그럴 거예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두 분이 근데 이제 목사 은퇴한 목사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 이 실버타운에 들어온 숫자가 별로 없어요. 네. 여기도 저밖에는 네. 지금 그 우리 또래 목사들은 없는데 동기들 중에서 첫 테이프예요. 예, 제가 아, 네. 네.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용기를 주셨죠. 우리 목사님한테. 근데 저희가 이제 정말 그 실버타운 그 공파 TV 그걸 통해서 아유. 자꾸만 보고 또 생각하고 리서치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용기를 갖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유당 마을이 35년, 그러니까 최초 우리나라 설립 시켰다고 네. 네, 그러시군요. 어려움이 많으셨는데도 그걸 유지하고 계신 게 대단하신데요. 지금까지. 본보기가 많이 돼요. 다른 또 실버타운들한테도 유당 마을이. 근데 이제 여기가 들어오셔서 오래 계시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오래 계세요. 오셨던 분들이 나이가 다 드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연세들이 예. 조금 있으신 편이에요. 예, 다른 데보다 많아요. 네, 예. 이번에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처럼 예. 이번 기회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이제 연령대가 낮으세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거죠? 좋으니까 안 나가시고 계속 계신 분들은 막 그러니까 이제 90대 뭐 91, 92, 93. 그게 사실은 장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증거거든요. 네. 여기가 아, 이렇게. 맞아. 네. 그래서 근데 네, 그분들이 건강. 너무 네. 건강하셔. 그 깜짝 놀랐어. 네. 네. 드리고 네. 아버님. 네. 스태프 사진 찍어요. 목사님 도장 찍어야 돼. 도장. 도장 찍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두 바퀴 들었나?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도장. 수다 떨다가 지금 세 바퀴. 괜찮아요. 나 얼굴 가리려고 그랬더니 붙잡혔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시작하는 거네. 더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오, 목사님. 아버님. 한 바퀴만 더 하죠.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네.